먼저 정말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또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감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 모시고 오늘의 음악회를 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랑 목소리. 저희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게. 마이크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한순 씨. 안녕하세요. 네, 저희 V살롱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만, 소개와 함께 인사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선생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기대됩니다. 우리 지난 8월에 함께 연주한 이후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네. 자, 그 지금 너무 말을 유창하게 잘하셔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는 두 살 때부터 계속 영국에서 살아온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뭐 이미 음악계에서 많은 분들이 한수진 씨를 인정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또 국내 팬들 중에는 다소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수진 씨에 대해서 두 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오랜 시간 동안 영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10살 때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데뷔하셨고 12살 때 런던의 아주 유명한 윅모어 홀에서 독주회를 하셨고 메뉴인 퍼셀 학교를 거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음악학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는 로열 아카데미에서 또 공부하셨어요. 그 후에 독일로 가셔서 크롬버그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또 졸업하셨고 15살 때 최연소로 비니압스키 콩쿠르 폴란드에서 열린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2위 입상을 했고 총 7개의 부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런던 심포니 또 도쿄 필 서울 시향과 그 정명훈 선생님과 함께 협연하셨죠. 그리고 제 눈길을 끈 대목이 안드라스 쉬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예요. 안드라스 쉬프랑도 함께 연주하셨었죠. 네, 크롬버그에서 챔버 뮤직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선욱 씨한테, 김선욱 씨한테 좀 가기 전에 되게 무서우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이미 그 첫 리허설 전에 저희가 리허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리허설 하고 나서 이미 저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배터리가 다 소모된 그런 상태에서 리허설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너무너무 떨면서 들어간 나머지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페이지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솔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왼쪽 귀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시는지 못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씀 하셨냐고 혹시 지적을 하신 거면 그러면 아, 오늘은 그냥 정말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 끝나고는 브라보라고 하셨고 두 번째 끝나고 브라비시모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진행했는데 저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이 되셨고 그때 같이 연주하고 나서도 이제 독주회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봐주기도 하시고 네, 악보도 주시면서 나중에 앙콜로 이런 거 좀 해봐라 하시고 네. 저도 그 안드라시프가 굉장히 기분파셔서 네. 만나본 많은 사람들마다 말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는 굉장히 무섭다고 하고 또 누구는 너무 따뜻하다고 하고 아마 수진 씨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무서운 모습도 보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까 김선욱 씨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8월에 처음 한수진 씨를 만나서 그 연주를 같이 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뭐 선욱 씨는 친한 후배고 또 정경환 선생님도 저한테 한수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같이 연주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8월에 같이 연주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바로 비슷한 콘서트에 초대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
타이밍도 잘 맞았고, 네. 근데 방금 전에 저는 그 얘기 지금 처음 들었는데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신다고요? 네, 유전으로 저희 엄마도 안 들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세대 걸러서 원래는 유전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유전이 될 거라고는 저희 부모님은 생각도 못 하셨는데,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한번 저기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해서 데려가 봤더니 테스트 결과 아예 안 들린다고. 와, 그럼 한쪽 나머지 한쪽 귀의 청력이 다른 사람이 한 두세 배 되나 봐요. 그래. 아니.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 음악하면서 뭐 음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런 그 미세한 사운드를 다 듣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쪽 귀에 훨씬 더 이렇게 포커스 맞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진 씨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들었던 부분이 바이올린을 열심히 하던 중에 도중에 또 그 사정이 생겨서 바이올린을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바이올린을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살 때였죠? 아, 제가 그게 20 그때 중반? 네. 네, 그때 그 콩쿠르, 어렸을 때 기념스 콩쿠르는 한참 뒤군요, 그러면? 네네, 한참 네. 뒤에요. 사실 근데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다쳤던 게 이제 직업병으로 변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 좀 고생하고 한국에 잠깐 온 김에 병원에 가봤더니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안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연주 생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시기라 그냥 버티자 하고 버텼어요. 근데 버티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고 한 거에 왔더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평생 발음 못할 수도 있다고 귀를 들어서 그때 그냥 다 내려놓고 아예 몇 년 동안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한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고요. 네. 그 중에 한 3년 반 정도는 악기를 아예 못 만졌어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 연주자로서 이제 그 20대 중반 넘어서 그때가 이제 제일 활동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네. 많이 아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초조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 그리고 왜 내가 버텼을까? 그냥 그때 빨리 치료를 받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음악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조차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됐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다른 경험도 많이 했어요. 바이올린을 못하다 보니까 뭐 환경 일도 좀 해보고 통역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일도 하면서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 네, 네 어쨌거나 저한테는 참 값진 시간으로 남았던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이올린을 몇 년 못해서 손이 다시 뭐 회복되는데 고생도 많이 했겠고 이랬지만 멀리 봐서 음악가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때 굉장히 필요한 어떤 양분을 많이 많이 섭취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곡으로는 그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뒤로 우리가 두 곡 더 준비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청중분들이 쉽게 좋아하시는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소품 위주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상소스 인트로덕션 런더클 프리치에서 하고 저기 몬티에 네, 잘했어요.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 선생님이랑 소나타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좀 제가 섭외를 너무 급하게 드려서 지금 준비하시는데 좀 급하게 해놓으시면 소나타 너무 좋죠. 네. 네. 어떤 소나타를 하고 싶어요? 저는 브람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람스 선생님이랑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아 브람스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브람스를 제가 1분 정도
그러니까 작곡가 중에 딱 한 분을 1분 정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브람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 왜 그 내면의 세계가 음악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작곡가든 연주자든. 근데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 너무나도 여린 마음을 또 숨기려고 겉으로는 굉장히 까칠하게 이렇게 그런 가면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들을 때 항상 뭔가 굉장히 기쁜 음악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슬픔이 있고 그리고 맞아요. 클라이막스로 갈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오픈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당기는 뭔가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질 못하고 계속 당기는 뭔가.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이 가슴을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울리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는 것보다 슬픔을 삼키는 모습이 네.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더 슬픔을 자아내게 하고 그 브람스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에스프레시보의 정말 그 깊이는 또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기회가 꼭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요. 네. 자 그러면 남은 곡 우리 상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